테리의 헬로 토이 워터캐논 빵야빵야 어때? 더 강력해진 에이스 레스큐 엑스 로봇의 모습 멋있지?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오늘 페리가 토이트리에서 뚝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에이스 레스큐 엑스예요. 그럼 페리와 함께 에이스 레스큐 엑스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페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에이스 레스큐 엑스! 라인 1당! 언제까지 말썽을 일으킬 거냐? 이거나 받아라! 타이어 어택!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나는 갑옷 에이스! 지금은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없지만 차탄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하나는 차탄을 도와주기! 또 하나는 호크 약올리기! 호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럼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우와 친구들 에이스 레스큐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가요? 지난번 우리 시즌1에 나왔던 에이스야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더 멋있어져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 레스큐 X의 모습 이렇게 보니까 에이스 레스큐 모습과도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에이스 레스큐 X. 그리고 뒤에는 이번 헬로카보 시즌 9 펜타스톰 엑스 리턴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랜만에 모이는 옛날 카보 친구들이 모여서 펜타스톰 엑스로 변신을 하는 건가 봐요. 여기서 에이스 레스큐는 아마 이따 왼발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펜타스톰이랑은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헬로카보 시즌 7과 8부터 나오는 큐브시계 전용 큐브백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볼게요. 빵! 어? 왜 큐브밖에 안 나왔지? 이 큐브로 에이스 레스큐 X를 부르라는 건가? 그렇다면 짠! 에이스 레스큐 X 큐브 시계로 헬로 카본! 나는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갑옷 에이스! 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에이스 레스큐 X! 우와 에이스 레스큐 X! 너무 기니까 에이스 X라고 부를게. 우와 진짜 멋있어져서 돌아왔구나. 이거는 뭐야? 에이스가 쓰던 워터캐논 여기서 나가는 거야? 우와 진짜 멋있다. 게다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119 파이어인 레스큐라고 써있는 에이스 레스큐에서 더 진한 X예요. 뒤에 이런 것도 생겼구나. 하하 반가워 헬로토이 친구들. 오랜만이지? 내 모습 어때? 더 멋있어져서 돌아왔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게 변신한 에이스 레스큐 X 모습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디서 온지 말할 수 없지만 베리도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러게 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차탄은 얼마나 더 반가웠을까. 우리 시즌 1 때 롤러코스터에서 차탄이랑 놀던 모습 기억하죠? 준비됐나? 그럼 간다. 로켓 부스터 파이어. 이번 시즌 9에서도 또 같이 롤러코스터 탔잖아. 와, 베리도 타고 싶어. 베리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모습도 멋있는데 변신하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럼 멋있게 변신하면 되지. 친구들 다들 기억하지? 트랜스포메이션! 변신 와요! 로봇으로 변신한 모습도 진짜 진짜 멋있구나. 그리고 이 무기는 뭐야? 바로 여기로 워터캐논을 쏘는 거지! 워터캐논! 빵야 빵야! 어때? 더 강력해진 에이스 레스큐 X 로봇의 모습 멋있지? 이렇게 보니까 예전 에이스의 모습도 너무 보고 싶은데? 큐브시계가 아닌 백시계로 에이스 레스큐를 부르는 거야. 아! 벨이 있어! 짠! 이거는 헬로카보 시계 버전 2! 여기에는 시계팩이 들어갔어요. 잠시만 에이스 레스큐가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찾았다! 에이스 레스큐 시계팩! 그럼 시계팩에 에이스 레스큐를 넣고 헬로카보!
난 예전 에이스 레스큐.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예전에 변신 모드의 에이스 레스큐 모습인데요. 이건 로우 모드로 변신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이스 레스큐 X, 너가 다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해서 비교해볼까? 자, 다시 한번 자동차 모드로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스 레스큐 X 변신 완료! 그러면은 예전 에이스 레스큐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까요? 나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와,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면서 더 멋있어졌는데? 뒤에 이런 장치들이 더 생겼고, 워터캐논을 쓸 수 있는 워터건이 생겼고요. 이봐 베리, 원조 에이스를 두고 말하면 어떡하나? 우와! 우리 예전 에이스도 나왔어요! 반가워! 진짜 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다 이렇게 빨간색 에이스, 에이스 레스큐, 에이스 레스큐 X! 나는 로봇 모드로도 변신 가능하다고? 그럼 누가 더 멋있는지 한번 볼까? 그럼 에이스, 에이스 레스큐 X도 모두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스 변신 완료! 짜잔! 에이스, 에이스 레스큐 X 모두 변신 완료!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더 멋있는 검정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은 건 두 가지가 있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첫 번째, 사탄 도와주기. 그리고 두 번째, 호크 괴롭히기. 호크 어딨어? 호크! 호크! 여기는 호크는 없어. 앞으로 첫탄도 베리도 카보 친구가 필요할 때 에이스 레스큐 X를 부를 테니까 꼭 도와줘야 돼. 알겠지? 그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 친구들, 우리 자주 보자고. 친구들, 오늘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에이스 레스큐 X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나올 댄디 앰뷸런스 X, 스카이 스와트 X, 프론 폴리스 X, 그리고 스톰 X와 함께 더 멋있어진 헬로 카봇으로 만나자고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